이중 벌림이 중요해요. 어. 한 번 벌리지 말고 두 번 벌리시란 말이에요. 컨벤셔널과 차이는 저는 네. 컨벤셔널 할 때 개인적으로 네. 한 요만큼 끼우는데 네. 이 스모는 완전 붙여서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붙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컨벤이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살짝 떼는데 네. 정강이로 수직으로 붙였을 때 최대한 붙는 정도. 아 이렇게 한번 붙이고 나서 이렇게 네. 싹 쓰죠. 그러면 한 요 정도 하잖아요. 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강이 수직으로 안 쓰실 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가면 붙은 상태에서 85도로 당겨버리면은 막 맞네. 싹 쓸리면서 여기 싹 피 나면서 이렇게 아. 이 상태에서 발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붙는 정도로 다시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잖아요. 아. 저는 딱 이 정도예요. 아.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앉으면 네. 딱 붙는 정도.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내 발이 어느 정도에 와야겠구나 해가지고 아. 이거 없으면 굳이 이때는 네. 한번 다시 잡아보시고 계시겠어요? 이게 조금 발을 조금 살짝 더 벌리시고 발 각도를 조금 더 하시고 발도 살짝 더 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네. 그리고 다 끄고 근데 45도로 한번 발을 만들어 보세요. 발을 살짝 벌리면서 엉덩이를 붙인다. 엉덩이를 붙이기 위해 발을 살짝 벌린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셔야지 이게 좀 잘 붙더라고요. 저는 이건 약간 개인적인 큐긴 한데 그 상태에서 내려가시는 거죠. 네. 그래야지 엉덩이가 최대한 발 붙어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어떤 생각으로 그냥 엉덩이가 뿅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엉덩이 뿅이 정확한 얘기인데 네. 여기서 허리를 써서 든다는 생각 없이 네. 저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내정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뭐 발을 밀고 그런 건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삼각점을 만들어요. 발 포인트 그리고 엉덩이 이거는 지지만 하는 거예요. 컨벤셔널 할 때는 바닥을 찍거든요. 발바닥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지만 한 상태에서 정강이 최대한 수직한 상태에서 최대한 엉덩이 높이 그래야지 이제 렌즈가 짧아지잖아요. 네. 발을 잡았다 치면은 엉덩이로 85도 해가지고 뿅! 뿅! 딱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거는 딴 데 줄 거 없이 둥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엉덩이만 신경을 딱 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상체 각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상체 각도가 죽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뿅 하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허리 힘이 들어가지고 들리지도 그렇죠. 않고 네.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락아웃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확보해주고 뿅! 끝! 그 다음에 발을 이 무릎이 따라갈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더 벌려주시면은 네.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시고 내려가서 잡으시고 허리를 수직으로 만드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뼈. 좋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에서 보통 스모데드 하면은 2단계로 하고 락아웃 한다 하잖아요. 락아웃은 잊어버려도 돼요. 아, 일단 뼈만 하면 되네요. 여기까지만 오면은 거의 이건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나중에 하고 그냥 요것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허리 세우고 여기에 이 끈이 천장에 붙어있다. 나는 허리를 숙일 수가 없다. 딱 붙이는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서 딱 잡고 최대한 높게 잡고 그렇게 잡고 그 상태에서 빡! 엉덩이 앞뒤 오! 좋아요. 역시 가슴 블리스. 오! 가슴 블리스. 오!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와 감모전사가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됐어. 너무 좋아. 아, 이거 좀 연습하면 좋아질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모자란 게 뭐냐면은 네. 내전근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게 딱 봐도 이 힘이 들어가는 게 살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컨벤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도 뭐가 있냐면 내전근이 아팠을 때 네. 아예 떼고 하는 거야. 아예. 아예 이걸 이렇게 떼고 네, 아예 떼고 하는 거야. 아예 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은근히 이 무게 로스가 안 나요. 이렇게 해도 네. 네. 왜냐하면 나는 요거를 쓰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살짝 떼우고 대신 발가락은 해주면서 밸런스 잡아야죠. 네. 살짝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딱 들어도 네. 은근히 데미지 로스가 안 난답니다. 아 좋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계속 이렇게 내전근이 타이트한데 요걸 계속 하다 보면 내전근의 유연성이 길러질까요? 그것도 있지만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단련 시킨다는 느낌으로 하면 저는 한없이 아프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쓴다는 느낌?
이게 유연성 스트레칭도 물론 여러 가지 내전근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네. 최대한 안 쓴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좀 더 빨리 내전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그럼 혹시 내전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딱히 특별히 뭔가를 하신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내전근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딱히 한 건 없는데 네. 항상 주로 하는 거는 네. 이 처음에 항상 요거 벌려가지고 요런 거 있죠. 네. 이걸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도 요 내전근 쪽에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웜업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실질적으로 대신에 스모 할 때는 진짜 많이 줘. 그럼 최대한 많이 벌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벌려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막 내전근 그냥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선에서 해주고 하다 보면은 저도 내전근하고 사실 무릎 안쪽 되게 아프거든요. 그냥 이쪽을 쓰면은 내전근을 쓰면은 무릎까지 안쪽도 아파요. 네,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거만 하고 네. 이거를 하다 보면은 무릎 안쪽도 안 아프고 내전근도 안 아프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딱 해서 이 발 딱 뒤로 해가지고 딱 해서 딱 해주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면 네. 대퇴사두를 많이 쓸 것 같은데 거기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많이 쓰는 사변? 네, 앞 다리 전면을 네. 많이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다르지만 네. 대퇴사두는 최대한 안 쓰려고. 아 그래요? 네. 완전 진짜 엉덩이만? 완전 엉덩이야. 왜냐면 대퇴사두랑 내전근 아까 얘기했듯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의식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소녀서 힙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로우바 스쿼트나 네. 스모 데드리프트나 힘이 나오는 것은 네. 코어하고 여기 그리고 요거를 잡아주는 후면사슴 딱 네. 후면사슴 딱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퇴사두는 최대 안 써. 왜냐 대퇴사두를 하면은 네. 그게 또 무릎이 또 아파요. 이거 완전 꿀팀이네요. 저는 그런가요? 저는 완전 스모 데드리프트 할 때 무조건 다리 전면으로 이렇게 꼽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 큐 있잖아요. 네. 다리를 벌리고 심지어 발바닥도 벌려준다. 이 완전 벌림의 아. 벌림을 최대한 해주면 이것이 스모 데드리프트. 약간 이중 벌림이네요. 네, 이중 벌림이고 1차 벌림, 2차 벌림.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퇴사두건 요 내전근이건 무릎 안쪽이건 갭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면은 둥근의 패스를 맞추죠. 야, 이중 벌림이 중요해요. 한 번 벌리지 말고 두 번 벌리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 벌려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스모를 못했나?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인 표현이다. 네. 살짝 뒤로 느낌을 주고 네. 하고 이 상태에서도 뒤에 완전 뒤로 그리고 요거 엉덩이 느낌 밑에 네. 하고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 앞으로 쏠리지 않게 상대에서 엉덩이형 뼈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더라도 이때 그쵸, 엉덩이가 저는 여기 항상 요 꼴을 만들어줘가지고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는데 내려가면은 요 뭐랄까 요 지붕 부분이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살짝 잡아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 끝을 이렇게 꼭 올려줘요. 아 다시? 네. 그러면 정강이 수직으로 세우고 엉덩이가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아예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네. 1차적으로 조이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한 동작이지만 근육을 두 번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최대한 여기를 다시 이미 올려주므로써 이 상태에서 이것만 할 수 있게. 아 무너진 집을 다시 한번 세운 다음에 네, 네. 올라가는 거네요. 최소한의 자존심 지켜야하기 때문에 아, 네. 집 천장은 네, 살려줘야 합니다. 아, 네. 내려가서 잡으시고 그때 상체에 최대한 힘은 빼고 요 손은 끝은 살짝 걸어준다. 살짝 건 상태에서 엉덩이 올려줘서 뒤로 해주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뼈. 저 이게 무슨 느낌이야? 엉덩이 뼈. 오. 아시겠어요? 이걸 다 세워야 되는 거네요. 예, 이거를 세워서 뼈를 해줄 모든 거는 이 엉덩이 뼈를 해주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스모데드리프트는 걸고 걸고 그리고 엉덩이가 뼈. 우와. 이게 스모데드리프트. 이거는 다 액세서리. 헐. 요거. 대박. 아니,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네. 들어간 다음에 자 하면서 시선을 전 그래서 시선도 안 눈알 저는 눈알이 깔리면은 상체가 무너진다고 믿고 있거든. 딱 해가지고
뭐 쓱 보고 해서 딱 한 다음에 무너진 집을 좀 살려주고 뿅 끝. 집 살짝 무너졌어. 엉덩이 조금 더 뒤로 85도 살짝 뒤로 엉덩이 더 활성화 끝에 엉덩이 아래 끝에 엉덩이 아래 끝에 좋아 엉덩이 살짝 더 붙여주고 팔 살짝 더 붙여주고 바랑 이렇게 눌러주고 오 좋아 아 이거 오 물론 엄청나게 더 많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제 채널에 오시면은 네. 앞으로 올릴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파워 게르마님한테 스모 데드리프트를 전수 받았어요. 네.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올해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왜냐면 컨벤을 한계점을 조금 느끼고 있어서 고중량에서의 무리가, 데미지가 너무 쌓이는 거죠. 컨벤을 하면은 네. 허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같은 날 할 경우에 스쿼트랑 네. 벤치프레스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진짜로 컨벤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데미지 때문에. 네. 그래서 스모는 조금 더 빈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스모를 좀 연구해 볼 생각인데 오늘 첫 번째로 파워 게르마님을 모셔서 정말 좋은 팁들을 네. 많이 전수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300kg까지 드신 다음에 나중에 내가 저 친구 내가 키웠다 하는 말 할 수 있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00kg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